좋아요랑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집들이 달인입니다. 아, 오늘 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뭐 가스보일러 시공 하나 있는데 며칠 전부터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외에 뭐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냥 뭐 짜잘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보일러 대리점에다가 시공을 의뢰하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좀 더 부수적인 것도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킬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,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. 겸사겸사 보일러 시공도 하면서 이것도 좀 손봐달라고 하고 저것도 좀 손봐달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게 예,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고 제 핸드폰 다이가 되게 망가졌어요. 아주 지금 이거 살짝 그냥 얹어놓은 상태인데 좀 많이 떨릴 것 같아요. 지금 핸드폰 다이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차에 어쨌든 오늘 뭐 이따 가서 또 영상 찍을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이대로 그냥 시공하면 볼로 가르나 마나지. 네. 이게 현.
보일러 설치 다 했습니다. 이렇게 했고, 배관 여기가 이제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렇게 타공을 해가지고 넣었어요. 이렇게 예, 다 넣고 여기에 안 넣은 게 저기 있네. 예, 됐습니다. 네, 집수리 달인입니다. 아, 오늘 이런 거 예, 물건 외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예, 살짝 이렇게 간판은 보이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까지만 이렇게 예, 이렇게 예, 저희 단골 예, 자재상인데요. 예, 사장님 너무 좋으세요. 여긴 비록 뭐 이렇게 작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있어요. 설비업자들이 원하는 게 다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자재상을 이용할 때 자재상을 이용하는 팁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한 곳만 이용하지 말고 내가 발품을 팔면 자재값을 많이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런 거 예, 저기 물건을 외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웬만해도 요즘 외상 안 되는 거 아시죠? 근데 여기는 그래도 친분 있고 해가지고 외상으로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 보일러 설치한 거 대금 결제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저기 뭐야 이런 데가 이제 부수적으로 잡일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.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그거를 막 돈을 막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오신 김에 이제 이것저것 손 봐달라고 하시는데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럴 때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.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요. 이것저것 너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. 보일러 설치는 일찍 끝내놓고, 시공은 끝내놓고, 그냥, 잡일이 너무 많았어요. 네. 어쨌든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네. 그래, 내일도 하루 일해야 되는데, 내일 하루 쉬자고 하더라고요. 여기 다른 사장님께서. 그래가지고, 하루 쉬고,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, 다른 시공 현장 가고, 그때 또 영상 또 단문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힘내시고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